안녕하세요. 저는 윤난경이라고 하고요. 대치메카에서 고2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2015년부터 국어의 길이라는 국어 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뭐 민사 특목고라든가 혹은 고3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력을 쓰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3 클리닉이에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국어 수업을 하는 목적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거든요. 최근에는. 그랬을 때 고2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는 고2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고2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을 역으로 추적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고3을 계속하는 이유는 매년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게 또 2학년 아이들로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 최근에 또 고3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고2 되시는 분들일 텐데 내신과 수능은 사실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어요. 뭐 수학이나 다른 뭐 영어 탐구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제 원리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국어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다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에서 문학 위주 혹은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 전체 단원을 다 다루는 학교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문학하고 프린트를 병행한다거나 혹은 부교재를 병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생님이 그거라고 하시면 시험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역적이죠. 그 부분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길어봐야 한 6주 정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내신의 특성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능은 그거랑은 좀 완전히 다르죠. 최근에는 화작이랑 문법, 그러니까 언매를 좀 선택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 흔히 말하는 문학 독서로 해서 공통 영역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는 사실 문법이나 비문학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우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납득해야 되는 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EBS 연계 때문에 매년 작품들을 공부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 수능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비해야 되는 건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내가 읽어낼 수 있다. 어떤 비문학이 나와도 풀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호흡이 되게 긴 시험이고 준비를 할 때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로 쭉 준비를 해가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지금 보통은 내신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2학년까지는 그리고 내신이 조금 잘 나오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도 거의 내신에 올인을 하고요. 수능은 그 외 시간에 이제 할 수 있음 하고 아니면 말고의 느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수능 좀 전까지는 내신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정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도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1학년 때부터 정시를 돌리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상대평가,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는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게 한 3년 정도 누적이 되면서 위 기수부터 아래 기수로 무슨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냐면 국어 올리기가 제일 어렵다. 너는 일찍 시작해라. 그런 말들이 되게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중3에서도 이제 비문학, 수능 비문학을 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국어 공부를 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만큼 수능 국어를 마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국어다 보니까 공유하는 건 같아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물론 모의고사만 잘하는 친구도 있고 내신만 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학교 상위권에 보면 내신 잘하는 애들이 모의고사도 잘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쪽으로 가도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둘 다 국어 능력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되게 추상적이잖아. 국어 능력이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국어를 그냥 잘하는 친구들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잘 풀어 하면은 그냥 읽고 풀어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가끔 국어는 그냥 감인가 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 친구들은 어휘력, 문장 분석력, 사고력이 다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쉽게 가시면 어휘력이 안 되면 3등급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분석력이 안 되면 2등급, 사고력이 안 되면 1등급이 가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게 갖춰져야지 1등급 그리고 100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휘력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아이들의 어휘력 수준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죠. 뭐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고3에서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아이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거의 대부분 안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그냥 경향성의 문제고 그럼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와서 책을 읽힐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국어를 잘하게 하려면 책을 읽는 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든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어휘력이에요. 두 글자짜리 한자어를 제대로 몰라요, 애들이.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제 일부러 좀 어려운 단어를 섞어서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특히 내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수업할 때도 그냥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시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애들이 질문해요. 쌤 상충이 뭐예요? 대응이 뭐예요? 아직까지도 대조랑 대응이랑 같은 줄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친구냐? 아니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고 사실은 단기간에 오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국어학원 다니는 것보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찾고 외우는 과정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휘력이 결국은 국어 전체고 특히 인문지문 그리고 사회지문 그리고 문화 선택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휘력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이들이 도와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중요한 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없는 단어로 선택지에서 재진술한다는 게 수능이나 내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가끔씩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내신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지문인데 왜 틀려? 너 이 지문 공부했잖아. 애들이 또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보면 아이들이 지문을 몰라서 일리가 없죠. 왜냐면 지문은 진짜 한 몇 번을 반복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쌤 저 이 단어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문장을 오해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아이들이 지문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라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초라는 건 결국 어휘력. 제가 가장 좀 극단적이라고 예시 중에 하나가 비호하다거든요. 비호하다. 비호하다는 보호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비호감이라고 이해하고 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사고 과정을 아이들이 거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면서도 틀리는 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자기가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핸드폰으로 찾고 단어장에 저장하고 외우고 그게 가장 능동적이고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근데 모두가 알고 모두가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암기랑 시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대신에 이 암기하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뜻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용례를 제시함으로써 그 용례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뜻도 주고 용례도 주고 초성도 줘요. 근데 이거 의외로 애들이 30 문제 중에서 10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심지어 제가 범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공부를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외우지 않아도 28개 정도 맞아요. 그 차이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필요한 단어와 필요하지 않은 단어를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지문을 읽을 때.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동그라미 쳐요. 너 이거 무슨 단어야? 모른대요. 그래서 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지문이 다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문은 항상 완급 조절이 있고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정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에 문장 분석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장 분석력 같은 경우는 선택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택지라고 써봤지만 사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독해하느냐 이거거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가끔씩 이제 사고력은 되게 뛰어난데 머리는 되게 좋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을 최근에 많이 보거든요. 특히 이과 상위권에서 제가 되게 많이 발견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읽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매직아이. 이렇게 대조를 해요. 지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선택지, 지문 선택지. 계속 눈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뭘 찾냐면 표현을 찾아요. 선택지에 이 말이 있는 걸 내가 아까 분명히 지문에서 봤는데
이렇게 풀어서 잘 볼 수 있는 건 3학년 1학 3학년 첫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까지예요. 왜 그러면 3월 모의고사까지일까라고 하면 그건 교육청에서 내거든요. 1, 2학년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 3학년 3월 모의고사까지는 눈을 빨리 움직이는 친구는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만나죠. 3월까지 1등급이었는데 6월에 갑자기 3등급으로 추락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그 친구들을 잘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풀어서 그 표현을 찾는 건 익숙하지만 내용을 접근하지 못해요. 내용으로 평가원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네가 이 지문을 이해한 내용이 선택지에서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오히려 동일한 표현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표현이 있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다와 맞다는 다른 말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너 이거 왜 맞다고 했어? 했더니 쌤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저 이 표현 봤어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그래서 표현에만 집중해서 그 내용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낚이고. 두 번째로는 메뚜기 읽기. 띄엄띄엄 읽어요. 우리말에는 여기만 봐도 뭐 앉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 있고 어미같이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이 있죠. 혹은 뭐 체언과 조사같이 이제 주된 내용은 체언, 그러니까 명사고 이제 조사는 이제 보조적인 부분인 건데 애들이 조사를 거의 깡그리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항이랑 관련된 건데 문학 3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통 영역의 마지막 문제고 문학 중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예요. 거의 50%대. 문학에서 그런 오답률이 나온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죠.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연륜을 가지고 이제 약간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이 문장은 꽤 길죠. 세 줄짜리니까.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불꽃은 긍정적 이미지, 연륜은 결핍된 거. 아, 그거는 끊어야 돼.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꽃은 긍정적인 거. 연륜은 결핍. 연륜은 부정적인 거야. 세모였어. 연륜은 없애야 되지. 끊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맞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미를 잘 따져보면 불꽃을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했다. 연륜에는 결핍되어 있는 속성이 있는데 지문에서는 그게 열정이거든요. 결국 불꽃이에요, 이게. 불꽃으로 연륜에 없는 속성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불꽃으로 열정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그럼 열정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불꽃이 열정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말로 아이들이 지우고 넘어갈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읽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뭘 골랐냐면 5번을 골라요. 아이들이 답을 못 고르면 5번을 고르는 경향성이 되게 강해져요. 왜냐 갈 데가 없거든요. 뭐 본인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를 잘 들어보면 5번을 고르기 위해서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우에 답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막 자기 주관에 막 가져와요. 그 중에서 지문이랑 관련된 게 뭐냐고 제가 계속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가다 보면 자기 그냥 주관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럼 문장 읽기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는 아이들이 문제 푸는 방식이 네 개가 아니라서 이런 말들을 해요. 너 이거 왜 답했어? 쌤, 네 개가 맞아요. 나머지 네 개가 틀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복이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가 1등급 나올 때도 있고 3등급 나올 때도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1등급인지 3등급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정확히 답을 못 골라요. 왜 자기가 고른 게 답인지 말하지 못해요. 나머지가 아니라서래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머지 네 개를 지울 수 없으면 그 친구는 답을 못 골라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뭘 하냐면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하나 제가 안 고른 게 답이에요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정답이 정답인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나머지 오답을 지음으로써 정답을 찾으려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운 좋게 맞고 어쩔 때는 운 나쁘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1등급이라고 믿고 싶죠.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이 2학년 그리고 3학년 초반까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분석력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한 문장에 집중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보통 경험하는 거는 문제 덩어리, 지문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작 한 문장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래서 한 문장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험은 오지선다지만 저는 수업 때 예습 지문에 대해서 50문항의 OX를 봐요. 이 OX를 보는 이유는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이 한 문장을 읽고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지문의 표현을 은근히 같이 갖다 놓고 틀리게, 그 지문의 표현이 전혀 없는데 맞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표현에 집착하면은 답을 고를 수 없다는 거를 알게 하는 게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 시험을 엄청 잘 본다고 해서 무조건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못한다고 뭐 한 70점 나온다고 해서 3등급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 보는 친구는 문장을 정확히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나중에. 그래서 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사고력인데 추론의 영역과 낯선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이거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거는 지문에 없는 내용을 자기 머리를 이용해서 더 나아가는, 근거를 가지고 더 나아가는 거고요. 보통 그래서 3점짜리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수능은. 지문을 가지고 보기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추론해가는 과정. 그게 국어 3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낯선 지문 이해는 뭐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EBS랑 연계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낯선 지문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내신에서는 수능형 문제로 이런 말들이 나오죠. 모르는 지문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 내신의 변별력을 최근 여기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탕은 학교에서 배운 지문인데 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문들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이해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이게 계속해서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로 나오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네. 근데 시중 교재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 네. 그 어휘력 시중 교재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던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또 섣부르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자, 아이들이 시험에서 이상의 거울이 범위라면 보기에서는 이상의 가정 같은 게 나오거나 뭐 작가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시대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제재로 연결시키기도 해요. 범위는 누앙사인데 보기는 어부사시사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거나 내용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떻게 하냐? 낯선 지문에 대한 분석 연습을 조금 많이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 낯선 지문에 대한 분석 연습이라는 건 내가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읽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내신에서 경험하는 건 보통 밑줄 치고 이거 무슨 의미야? 동그라미야? 세모야? 반대야? 저도 내신 할 땐 그렇게 수업을 해요. 근데 새로운 지문을 읽어낼 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시험 때 자기가 내신에서 배운 것만큼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못해요. 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생님을 갖다 놔도 한 3분 만에 그 지문을 내신에서 밑줄 친 것만큼 끌어낼 수 있냐? 안 돼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화자의 태도, 정서, 생각 이런 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내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정답인지에 대한 설명. 좀 전에 그 문장 분석력이랑 연결이 되죠. 왜 그게 답이야? 제가 3학년 애들이랑 1년 내내 하는 게 이거예요. 왜 답이야? 너 왜 그거 했어? 왜? 왜? 애들이 다 질색해요. 왜? 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스스로 물어봐요. 왜 답이지? 명확하게 답할 수 없으면 답이 아니죠. 그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수업을 통해서는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그때는 일체의 외부적인 지식이라던가 시대라던가 작가라던가 가져오지 않고 있는 텍스트 그대로만 하고요. 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분석법을 체화해야 하죠. 자, 그래서 이건 예시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대시를 분석할 때 일단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추론하게 해요. 그 낡은 집 같은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일단 낡았다는 것과 집이라는 단어가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낡은 게 어떤 의미인지,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가 어떤 사람인데? 있니 없니? 있으면 어떤 사람이니? 만약에 화자가 중요하자면 대상이 어떤 사람이니?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적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화자가 처하거나 대상이 지금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별의 상황인지, 고향을 떠나왔는지, 아니면 뭐 죽어가는 상황인지, 누가 죽었는지, 이런 류들. 그 다음에 그 상황일 때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는지. 이별하면 슬프겠고, 누가 죽어도 슬프고, 고향에 떠나 있으면 그립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상황에 대해 그래서 어쩌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극복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체념을 하는지, 아니면 절망만 하는지, 태도가 안 나오는지, 이런 류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드러지는 표현상의 특징. 사실 내신에서는 6번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이 지문을, 새로운 지문을 이해할 때는 6번은 거의 주요한 것만 나오고 아주 세부적인 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두드러지는 특징만 잡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요. 요 세 가지가 다 됐을 때 사실은 국어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 수능도 내신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최근에 받는 질문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질문도 워낙 많이 받고. 문제를 많이 풀면은 좋을까요? 많이 풀면은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성실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도전을 많이 해요. 그걸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성실한 친구들. 제가 최근에 본 친구는 1년 동안 2만 문제 정도를 푼 친구가 있어요.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 그리고 인터넷 선생님들 자료 다 사서 다 풀고,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2만 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풀고 깨달았어요. 다 부질없었다고. 되게 허무하죠.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리는 데 의미가 있어요. 문제를 푸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텍스트가 워낙 누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도 접했을 때 올라가요. 3에서 1로 올라간다? 2에서 1로 올라간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2에서 1로 올라가거나 1에서 만점으로 가는 친구들은 사고력을 계속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자기의 사고력이 그냥 반복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구조듣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조듣게는 당연히 누군가한테 들어가면 되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좋은 거는 아이들이 명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을 때. 근데 제가 부작용을 가진 친구들을 요즘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 알고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을 생각하냐면 선생님의 의도는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인과관계구나, 중요하겠네, 이게 선생님의 의도예요. 구조를 쓰는 선생님들의 의도. 근데 부작용에 나타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선생님이 말한 무슨 구조지? 이렇게 해요. 읽을 때 지문의 내용에 집중하고 구조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시험 시간에 이거 무슨 구조 적용해야 되지? 주객이 완전 전도됐죠. 그렇게 되면 지문 내용에 남는 게 없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죠. 아까 그래서 그 매직아이처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 국어를 어느 정도 1, 2학년 때 했던 친구들이 구조독해를 성실하게 잘못 만나면은 부작용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저 1, 2학년 때 고3 모의고사 풀면은 그냥 1등급 나왔는데 지금은 풀면 왜 3등급이죠, 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희가 문제 같은 거 풀 때 저희 아이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국어에서 기본 개념이라는 건 비문학에서는 논지 전개 방식, 문학에서는 표현법밖에 없고요. 그건 사실은 고1, 2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도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못하는 건 지문 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모님 세대랑 아이들 세대의 가장 큰 차이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데, 학력평가 시대에는 최대한 암기를 해서 이제 답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들, 아니 저 작품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왜 너는 문학을 틀리니?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수능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작품이 나와도 읽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냥 암기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시 작품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물론 주요 작품들은 익혀야겠지만 그 작품이 익힌다고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을 많이 공부하고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건 3학년이 이렇게 푸니까 2학년도 이렇게 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2학년은 저는 굳이 실전 모의고사는 아직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딱히 더 나아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읽기 능력이 됐을 때 시간 조절이라든가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익숙하게 시험 운용 능력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지 실전 모의고사를 막 푼다고 해서 국어가 늘진 않아요.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늘지 않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당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풀어나갈 건지 그거랑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기본 개념을 조금 완성할 거예요. 근데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뭐 논지전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읽을 거고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 중강인이랑 기말 사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현대시랑 비문학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 8월에는 이제 겨울에 했던 거를 다시 좀 심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국어는 1, 2, 3학년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동일해요. 다만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를 올려서 문제의 난이도를 올려서 어떻게 풀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이 항상 애매한데 2학기 요 시즌이 중간이랑 기말 텀이 되게 짧아서 수업을 열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해 부족한 것들을 제가 메꿀 거고요. 열지 못한다면 고3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인문사회 과학기술 비문학 반 그리고 현대시 고전시가 고전소설 반이에요. 빠진 게 하나 있죠. 현대소설. 근데 현대소설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영역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주차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마무리 짓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지금 뭐 시간은 아마 7시에서 10시로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12월 30일 목요일 날 6시 30분부터 9시 30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까 요거 질문 알려주신 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